반도체 융복합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자마자 충청북도가 20km 반경 내 차세대 공장 부지를 확보해주겠다며 유치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땅값이 저렴하고 반도체 융복합타운에 관련 기업이 밀집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기업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수도권하고 경쟁력이나 또 충남하고 경쟁력도 충분히 저희 지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삼성이 평택 공장에 여유 부지가 있지만 투자 규모를 볼 때 새로운 부지 확보에 나설 것으로 충청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투자하는 바이오 부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집중된 삼성 바이오 부문의 확장에 대비해 오송삼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바이오는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그렇게 소요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그 메리트가 있다. 이 밖에 다른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충북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물론 충북에 공장이 있거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LG, 한화, 현대 등이 차세대 투자처로 충북을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최대 과제로 투자 유치를 꼽고 있는 충청북도로서는 대규모 투자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충북과 이렇다 할 인연이 없었던 삼성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는데 어떤 국책사업 못지않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